레시피 지원하지. 노동일하면서 떠돌아다녔으면 레시피 같은 말 모를 텐데. 그 차림으로 일하게요? 네. 안 좋아 보여? 이거 해요. 옷 덜 더럽혀요. 네. 번갈아서요. 네. 뭐 모자도 뭐 쓸까요? 있어야 쓰죠. 그 청담 돈가스 주방장들 쓰는 모자 있으면 좋은데. 보기도 좋고. 난 말만 듣고 안 가봤는데 거기 맛있어요? 네, 맛있어요. 내가 씻을게요. 상처에 물 들어가면 안 돼요. 고무장갑 끼면 돼요. 작아요. 큰 거 없어요? 내일부터 하던가요. 그럼 저 뭐예요? 위생장갑 끼고 시금치 다듬을래요? 아, 예. 저기 있어요. 저 손님들 앞에서 뭐라고 불러요? 사장님이라고 부를까요? 손님들 웃어요. 그럼 저 뭐라고 부를 건데요? 글쎄요. 뭐 편하게 그냥 아저씨라고 하던가요? 급하면요. 이거 고마워요. 생각 못했는데. 동업 선물이요. 그럼 나도 같이 해야 하는데. 옆구리 찔러서 절 안 받아요. 또 미열이 쓰셨더라고요. 메이트 시기나 놀아. 하루만 쉬지. 그러게요. 가스 잘 나오세요? 아침에 한 번. 아주 그냥 주사들도 제대로 못 지르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. 군간호사 없어서. 양! 네. 환자가 저거 하나요? 또 상처관한테만 붙어서. 우리 김동칠님은 상태가 좋으시잖아요. 식사도 잘하시고 응가도 잘하시고 상처도 깨끗하게 잘 안 오시고. 그런데 왜 퇴원 안 시켜주냐고요. 선생님 오시면 여쭤볼게요. 다 죽어가더니 왜 웃고 지랄여? 동칠. 뭐야? 내 흉 보는겨? 아니요. 샌드위치 하나만 주세요. 어쩌죠? 방금 막 떨어졌어요. 그럼 내일 이 시간대 올 테니까 하나만 남겨놔 주세요. 예약이요? 네, 꼭 챙겨 놓을게요. 남았어요? 우리 아침이야. 아, 내 건 그냥 팔아요. 아, 없다고 해놓고 어떻게 팔아요? 이 정도면 된 거예요? 네. 내일부터는 식빵 10봉지 해야겠다. 안녕하세요. 어쩌죠? 떨어졌어요.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는데 문 잡았대가 말이 되냐?
모시기는 뭘 모셔. 얹혀 살겠다는 거지. 아니, 네가 생활비 되는 것도 아닌데 뭘 얹혀 살아? 내가 저들 집으로 들어가 살아야 모시는 거지. 아, 내 집으로도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여? 넌 자존심도 없냐? 아들 처가살이 시키게? 아니, 요즘 그딴 거 누가 따져? 너 그러고도 며느리 손에 제사밥 얻어 먹을 거야? 쟤 기대 안 한 지 오래라니까는.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참 귀신이 먹기는 뭘 먹냐? 지사라는 것이 자식들 모이라고 만든 거지? 우리 딸한테 꼭 그렇게 얘기할게. 그러니까 각자 자식들 맞자고. 공서방 여기 들어와 있으라 그래. 나 우리 BGM이 데리고 있을 거니까. 그러다가 쭉 그렇게 살면은 어? 부부라는 건 자고로 붙어 살아야지 떨어져 살면은 돼요?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있으라 그래. 나는 다 봐도 애미 꼴은 못 봐. 응? 오죽 속을 쓰기야 말이지. 아, 자식들도 못 보겠다는 걸 시애미가 어떻게 보냐. 궁서방도 같이 쫓겨났어. 왜 우리 애한테만 덮어씌워. 어쩔 거야. 둘 불러드릴 거야. 별거 시킬 거야. 사위사랑 장모라는 말도 몰라. 응? 야, 고꼬만한 집에서 어? 옷도 그냥 편하게 못 입고 얼마나 불편한데. 여기는 그럼 대골이요? 그럼 각자 자식들 맞자고.